연일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수도권으로 내리는 소나기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구름이 다소 많겠고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속 세균과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여름철 화장실 문은 항상 열어두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습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나 샤워기는 물론 세면대 속 배수구까지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